LG화학 분석 가능할까요? 사업 추진하는 종목 보고 샀습니다. LG화학 분석 가능할까요? 사업 추진하는 종목이 무슨 말이에요? 2차전지랑 바이오 등등 융합해 보여서요. 저는 안 삽니다, LG화학. 유망해 보이는 거는 뭐 LG화학 이상으로 워낙 많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LG화학 이런 것들은 어떤 색파를 보고 유망하다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에버리지 코스트 그거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사고 매달 꾸준하게 계속 사가지고 이 평당가를 일정하게 저평가해서 한 다음에 이런 고평가에서 단체로 던져서 수익을 내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면은 지금 타이밍은 아니죠. 이렇게 유동성이 있을 때 한 번에 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2차전지랑 바이오랑 다 유망하죠. 당연히 유망합니다. 유망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이클이란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뭐 지금이 이때보다 덜 유망해서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때가 더 유망하지. 왜냐면은 지금 2차전지 점유율이 오히려 이때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데 주가는 왜 여기는 위에 있고 여기는 왜 아래에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장기 투자하는 우량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장기 투자라는 건 사실상 일반적으로 기본이 10년이에요. 기본이 10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론적인 사람들이라면 장기를 10년으로 보는 건데 이론적이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온 사람들은 단타를 하루하루로 보고 장기 투자 그러면 한 1년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단기가 3에서 5년이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2차전지 그죠? 뭐 바이오 있다 그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해서 실적이 나려면은 공장 짓고 뭐 하고 약 제조하고 뭐 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3년 공장 짓고 뭐 하고 그러면 2년이 걸릴 거잖아요. 2년. 근데 제가 항상 2차전지에 대해서 경고를 드렸던 게 이런 2년 걸리고 1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LG화학, 뭐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이 해외 기업들 뭐 CATL 뭐 이런 것들 다 있다. 하물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게 웰바이오텍이나 무슨 저기 EM플러스 뭐 이런 것들에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LG화학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리포트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리포트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향후에 뭐 어떻다 뭐 탑픽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회사에 대한 비전은 그대로 가고 있지만 주가 탑픽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스타일 자체가 이런 LG화학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딱히 종목 분석을 안 여쭤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자식한테 물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지금이 뭐 저점이라서 매수를 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러시는 분들이면 굳이 이게 종목에 대해서 분석은 또 필요 없을 그런 거죠. 왜냐면 모두가 아는 거니까. 사업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다 좋아요. 나쁠 수가 없지. 대기업이고 그 사업에 맞춰서 매출액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나쁠 수가 없어. 매출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이게 뭐 14조 뭐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어쨌든 뭐 6천억, 7천억 이게 뭐 장난이 아니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 뭐 4%, 5%씩 나오는 거 제조업에서 상당히 좋은 거다. 동해기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근본 없잖아요. 그죠? 보면은 들쑥날쑥 하잖아. 이런 것들보다는 LG화학 사는 게 현명하긴 하지만 LG화학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시스템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요. 금융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금융 시스템. 매수 매도 하는 게 다른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이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뭐 공매도 이런 것들만 영향을 미치겠지만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매크로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거고 미국 증시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섞이는 거죠. 근데 어렵죠. 이게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뭔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면 괜찮은 건데 이거 이상 더 쉽게 말씀을 못 드려요. 더 이상 말씀을 더 쉽게 드리자면은 한도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 뭐 그런 느낌이랄까? 우리가 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코스피랑 코스닥을 갖다가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대장들은 글로벌 증시에서 또 경쟁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시스템 뭐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주식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뭐 국내 시장 뭐 지랄 맞다, 뭐 공매도 뭐 역차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그냥 다 제외를 하고 이 라인이 아니라 이 레벨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비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매도에 대한 투자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라. 우리가 뭐 똑같은 고3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대표해가지고 뭐 과학고 이런 애들은 배우거나 가르치는 게좀 다르잖아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단기적인 종목, 그 다음에 무슨 뭐 세력지도 있는 종목을 한다. O, 아니다. X. 이거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가셔서 뭐 종목 보고 이런 거보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보고 그대로 사면은 이럴 확률이 없는데 이 관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갖다 중구난방으로 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이거. 100%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알아야지만 뭐든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세력전 아예 안 보시는구나. 다행이시다, 그러시면. 무장주들만 사는 습관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투기적이지 않은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지금 패턴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면은 세력지도 만약에 아닌 종목으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투자를 갖다가 코로나 이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 쉬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제 주식 쉬셔야 됩니다. 세력지도 종목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일단 적자 종목만 걸러보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만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것만, 두 개만 한번 일단 지켜보세요, 이거 두 개.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했는데, 이제 주식 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형주도 코로나 이후처럼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향후엔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폭락은 할수 있어요. 그런데 폭등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향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재를 분명히 찾을 거거든요. 대체재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테마, 덩치주, 이런 거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주식 그만둬라.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일단 적자 종목만 걸러보시고 일주일만 주식 투자하지 말아보세요. 왜냐면은 이미 성향이 투기성이기 때문에 도박적인 배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관없습니다. 노인정 가면 고수돈 많이 치시잖아요. 고수돈 많이 치면은 치매에 좋다. 사실 이거 옛날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있었던 도박 성향이 그대로 계속 묻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치매에 좋으려면 차라리 일기를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봐도 될 텐데. 아니면 뭐, 그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랑 뭐, 작은 운동을 해도 괜찮은 건데, 왜 맨날 고스톱을 치실까? 그죠? 이런 거두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